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쪽 시력을 거의 잃어 앞이 크게 흐려졌고 색도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희 PD입니다. 한 해 동안 68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이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넉 달 동안 실명 위기의 부작용이 150건이나 된다는 어젯밤 SBS 보도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눈을 보호하는 수술용 안과 보조제인 점탄 물질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단기간으로 급증한 안내염의 종류는 진균성 안내염, 즉 곰팡이균이 감염된 것인데 식약처에서는 한 번 개봉한 원료를 재사용하는 등 의약품의 제조 과정에서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을 보고 지난 2020년 12월 24일 해당 제품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보고된 부작용 모두가 한 제약회사의 잘못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저희 비욘디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제품의 실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은 유니메드 제약의 유니알주인데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해당 의약품 때문인지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약사와 직접 통화한 결과 SBS에서 익명으로 보도한 업체가 맞다고 인정을 했고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모두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부작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병원에 연락을 하셔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자신에게 어떤 제품이 사용될 것인지 반드시 물어볼 권리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백내장 수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